변화, 부산의 미래, 부산 2대 뉴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수영입니다. 수영 씨, 오늘은 네. 저희가 왠지 동심으로 좀 돌아간 기분? 놀이터에 와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네. 놀이터가 아니에요. 아. 여기가 바로 부산의 제1호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강아지, 네. 네,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자 다양한 패티캣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특히 동물과 사람이 함께 배우고 네. 또 이 사람과 서로 교감하면서 성장하는 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반려견들과 함께 부산 2대 뉴스 출발합니다. 15분 도시 부산으로 최근 생활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좀 생활성 놀이 공간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형준 시장의 조성 비전 및 네이밍 발표, 시민 인터뷰, 업무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들락날락은 15분 생활권 내에 자리해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교육, 문화, 예술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존과 전시존, 도서관, 커뮤니티 존 등을 구성하고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15분 생활권 도시를 구체화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미래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15분 도시 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500개가 생긴다. 아. 이야, 이 안에서 뛰어놀 네.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네.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부산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네. 네, 내년 부산시청 1층 로비에 들락날락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거리와 규모에 맞춰서 차례로 문을 연다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새롭게 공간이 생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공공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게 네. 되죠. 예.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 부산의 장기 표류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대소각장 개발부터 시청 앞 행복주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 진행도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소식이에요. 오랜 기간 표류하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침례병원 부지 소유주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와 병원 부지를 500억 원 미만에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인데요. 침례병원 파산 이후 4년여 만의 성과입니다. 이를 위해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직접 만나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등 그동안 시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시의회 승인과 예산 확보를 거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보험자 병원 유치를 위한 보건복지부 설득에도 박차를 가해 동부상권 공공병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보험자 병원 시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 네. 어떤 형태 병원이죠?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보험자 병원은 한마디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있잖아요. 네. 이곳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과 경쟁하지 않고도 첨단 의료장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병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볼 텐데요. 네.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전략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도 모델로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는 소식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전략이 지난 14일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선언됐습니다. 17개 시도지사와 정부 관계 부처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을 대표해 가장 먼저 메가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간의 협력 역사와 비전 목표를 비롯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설명하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일정도 보고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초광역 협력 모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부산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단신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LPGA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부산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속에 무관중 경기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4인방인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 등 총 84명의 상위 랭커 선수가 출전하며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2021 부산 UN 위크 기간을 맞아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등 6.25 참전용사의 모습을 담은 라미현 작가의 작품과 함께 참전 스토리, 시민들의 감사 편지 및 평화의 메시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공동 주최하는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힘찬 돛을 올렸습니다. 11개국 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에서 출발해 통영을 거쳐 해운대에 도착하는 일정이며 유튜브와 SNS를 통해 박진감 넘치는 해상 요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이 교류 소통하는 글로벌 대축제, 부산 세계 시민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펼쳐지는데요. 비정상회담 알베르토와 함께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시민들의 건강, 아이들의 꿈, 가족의 행복, 희망의 소식들로 채워본 부산이데이 어떠셨나요? 날이 조금씩 좀 쌀쌀해지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훈훈한 소식들이 많아서 덩달아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초광역 메가시티로 거듭날 부산도 기다려집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네, 부산 이데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데이.